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칼라테트라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친구는 인간의 욕심으로 잔인하게 염색된 친구들입니다. 칼라테트라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으로 예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대어 매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색이 예쁘다고 좋아하는 열대어 중에 하나죠. 열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화려한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알아봤던 풍선몰리는 척추 기형을 가진 물고기를 교배시켜 만들어낸 기형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교배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색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황당하게도 물고기를 염색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색되어진 녀석들을 염색종이라고 합니다. 칼라테트라를 보면 블랙테트라와 외형적으로 닮아있는데요. 블랙테트라를 염색시켜 만들어진 염색종입니다. 즉, 블랙테트라는 칼라테트라인거죠. 사육방법은 블랙테트라와 동일합니다. 보통 염색종의 염색방법은 염료가 들어있는 피하 주사기로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과 염색용액에 물고기를 넣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라테트라는 염색용액에 물고기를 넣어 만들어집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물고기의 점액층을 벗기는 용액에 담가 표피의 보호막을 없애고 염색약이 든 용액에 넣어 염색시킨 다음 벗겨진 점액층에 복구하는 염액에 넣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녹여 염색시키고 약 발라준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70%에 80% 물고기들이 폐사되고 생존한 물고기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이렇게 염색되어진 물고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세가 태어나도 일반 물고기로 태어나게 되죠. 매장에서 칼라테트라를 보면 작은 개체가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부작용으로 죽는 물고기가 많아 어느 정도 자란 열대어가 온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열대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수명이 2-3년 정도인데 대형 어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라테트라와 블랙테트라와 똑같이 생겼죠? 색만 다르지 같은 친구들입니다. 블랙테트라에서 칼라테트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칼라테트라를 구입하는 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구입하면 또 다른 칼라테트라가 만들어질 텐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칼라테트라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지막은 인간의 따뜻한 사랑으로 사육해 주셨으면 합니다. 넓은 어항에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네요. 다른 물고기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왔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